이게 양파 마늘 버터 빵이에요. 너무 맛있네요. 여기다가 불베를 치즈 얹고 불베를 완성시켜서 그 딸기 스무디 하고 곁들여서 간식으로 양파 마늘 치즈빵하고 그 올폼에 얼려놨던 냉동 얼려놨던 딸기 스무디를 간식으로 오늘 우리 가족들이 먹을 거예요. 너무 맛이 좋고 아 이것도 자색 양파는 이렇게 생으로도 먹는 맵지 않은 당뇨에도 좋고 콜레스테롤 녹이는 작용을 하고 안토니안 색소가 들어있어 안토시안 색소가 들어있어서 아주 이게 혈관 질환에도 좋고 혈압도 낮추고 혈당도 낮춰주고 그런 좋은 식품이죠. 블루베리도 그렇죠. 블루베리하고 또 치즈에는 칼슘이 풍부히 들어서 노약자들한테 탱수 무릎관절에도 좋아요. 그리고 이게 딸기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블루베리하고 곁들여서 스무디를 먹고 예, 칼슘 버터에다 구운 빵 위에다가 이렇게 마늘하고 그 자색양파를 갈아서 이렇게 얹어서 마요를 좀 섞었어요. 그래서 마늘빵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더 이게 더 고소하고 더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 시중에서 파는 마늘빵은 그냥 마늘만 넣어서 마요 묻혀서 이렇게 버터를 해서 발라서 구운 건데 이건 양파를 갈아서 양파랑 마늘이랑 같이 넣고 버터에다가 그 위에다 또 치즈를 얹고 블루베리를 얹어서 너무 맛이 좋은 기가 막히네요 맛이. 아 정말 맛있어요. 고급스러운 맛이에요.